6조 단경 16번째 시간입니다. 이 법을 깨닫는 것이 반야법이고, 이 행을 닦는 것이 반야행입니다. 반야행을 닦지 않으면 범부이고, 한순간 반야행을 닦으면 자기 자신이 부처와 같습니다. 도반들이여, 범부가 곧 부처이고 번뇌가 곧 깨달음입니다. 앞순간 어리석으면 범부이고 뒷순간 깨달으면 곧 부처입니다. 앞순간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이고 뒷순간 경계에서 벗어나면 깨달음입니다. 이 법을 깨닫는 것이 반야법이고 이 행을 닦는 것이 반야행입니다. 반야법, 뭐 반야행 이름이고 그 이름하고 관계없이 지금 바로 이거 뭐 이거단 말이에요. 언제 이거는 뭐 지금 이거니까 이건 뭐 어떻게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바로 이거. 바로 이거니까 이건 뭐라고 할게 없어요. 그냥 바로 이거고 그냥 딱 확인만 돼 버리면 언제든지 온 세계가 딱 요거 하나뿐이니까 바로 이거거든. 언제든지 온 세상이 하늘이고 땅이고 사람이고 사물이고 다른 일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바로 이 하나죠, 이 하나. 그러니까 요거 하나면은 뭐 이게 전부 답니다.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뭐 안다 모른다 할 수도 없고 그냥 항상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거 누구나 그 긍정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지금 이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똑같이 다 부처예요. 똑같이 중생이고 똑같이 부처야. 다 똑같이 중생이고 다 똑같이 부처라고. 중생과 부처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딱 요일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라고. 누구든지 이건데, 우리가 이상하게 이게, 정말 머리를 가지고 또 머리를 찾는, 자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참 문제지.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다 있는 거거든. 눈 뜨고 숨 쉬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든지에게 딱 요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이렇게 너무 명백한 것이고, 너무나 확실해서 도저히 이건 의심이 생길 수도 없고, 의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물론 없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입증할 필요가 없어.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거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너무나 명백하게,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이렇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바로 이거니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붙일 게 없어요. 말을 붙일 게 없어요.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말을 붙일 게 전혀 없어. 이거는 이게 뭐 냄새 없습니다. 냄새란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맛, 어떤 느낌, 하여튼 뭐 내용이 없어. 이거는 내용이 색깔이 없다 이 말이야.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 스승이 제자한테 이거는 내가 바나나 껍질을 싹 뺏겨가지고 알맹이만 입에다 쏙 넣어주는 것과 같다. 그 네가 삼키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제자가 아주
깨달은 제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삼키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키면 큰 재앙입니다. 이래 하거든. 그런 말이, 이제 이걸 확인해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그걸 삼켜봐야 그 맛을 알 거 아니야. 이러니까. 그 제자가 있다가, 그 맛까지 안다면은 정말 그때는 구제불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거 이렇게 맹맹한 건데, 삼킬 것도 없고 뱉을 것도 없습니다. 항상 있는 이대로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거는. 삼킬 것도 없고 뱉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명백한 일이라고. 이게 맛이라는 게, 맛이 어디 있어? 법의 맛이, 법이라 법의 맛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 법 자체가 하나 이름일 뿐인데 그 무슨 맛이 있어? 이렇게 분명한 일인데 이거를 이상하게 이걸 이거가 이렇게 엉뚱하게 망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물 속에서 물을 찾고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찾고 머리를 가지고 또 머리를 찾고 그걸 망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요. 딴 게 없어. 항상 있는 일이 늘 있을 뿐입니다. 항상 있는 일이 늘 있는 거지 새로운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 뭐 이게 너무 분명한 일이거든. 항상 있는 일이 늘 있지 새로운 일이 없어. 근데 자꾸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그 뭐랄까 그런 보자기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은 예? 자기 마음. 자기 생각, 감정이라는 그런 보자기를 이렇게 둘러쓰고서 그걸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나? 그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명백할 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분명할 뿐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 없습니다. 법은 언제나 100% 활짝 드러나 있어서 절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100% 이렇게 활짝 드러나 있어. 절대로 숨겨져 있지 않아.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 눈을 감고 있어요. 법은 언제든지 이렇게 100% 활짝 드러나 있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눈을 감고 꿈을 꾸고 있어. 그건 바로 이거라고. 이게 바로 이거라고. 누구에게든지 이게 100% 드러나 있단 말이야. 너무 명백한 일이죠, 이거는. 응? 너무나 명백한 거지, 이게. 이게 이렇게 명백한데, 예. 어쨌든 이 법은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찾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100% 환하게 다 드러나 있는데 다시 뭐 찾아야 될 법이 있고 다시 얻어야 될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키면 재앙이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법이다. 삼키면 재앙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미 명백하게 이게 딱 분명한 건데 이미 예? 잡을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고 이건 분명한 일이거든 이거는. 이겁니다. 이걸 이제 반야 행이니, 무슨 반야 법이니, 뭐, 그런 소리 한 거예요. 이거 뭐, 말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반야 행을 닦지 않으면 범부이고, 반야 행을 닦으면 부처다. 그냥 이름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범부가 부처고, 번뇌가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범부고 이름이 부처고 이름이 번뇌고 이름이 깨달음이고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우리가 딱 이 한 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게 명백하지 않으면은 우리 어딘가에 이렇게 이제
얽매여 있고 오염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망상이, 망상에 얽매여 있고 망상에 오염이 돼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망상이란 말보다는 뭐 여기서는 주로 경계란 말을 씁니다. 경계. 경계라는 것은 분별이 되는 모든 것을 다 경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눈에 보이든 귀에 들리든 뭐 느낌 속에서 느껴지든 뭐 생각이 되든 다 경계입니다. 거기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범부중생이라 이거는. 이 법은 어떤 경계가 아닙니다. 경계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지. 이거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경계는 알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거울을 비유로 든다면은 거울에 비친 영상은 볼수 있지만은 거울 자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 그렇잖아, 우리 거울, 그죠? 거울 보면은 거울이 보이는 게 아니라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보이지. 또내 뒤에 있는 또뭐 이제 비추어 보면 우리가 백미러 같은 경우는 보면 저 뒤에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거울 자체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법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분명한 일이라고 이거는 명백하고 알 필요가 없죠. 보아서 아는 거는 건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는 경계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 필요 없이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거 이게 이제 법이라고 그러는 거.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 필요 없이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거 이걸 법이라고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이거라고 이게 하나 이거라 이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뭐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게 아니고 이게 한번 이렇게 깨어나야 돼. 잠을 깨야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고. 한번 살아나야 돼. 잠을 깨야 된다. 이제 잠을 깬다 해서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뭐 죽었던 사람이 한번 살아난다. 그런 부활이란 말도 쓰죠. 하여튼, 무슨 말이 필요한 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건데, 이거를 나중에 한번 이거 확인해 보면, 아이씨, 이거 하고 막 그런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명백하고 분명한 거라고. 예. 이걸 가지고 그렇게 부처가, 그러니까 부처가 사람을 속였다는 생각도 들어. 뭐 대단한 것처럼 말이야.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거, 이 일이라고, 이일 하나. 근데 이게 명백하지 않으면은 한없이 멀리 있는 것 같고 깜깜한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한 겁니다. 1번이에요, 1번 이게. 예? 1번이라는 게 뭐냐?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벌써 분명하기 때문에 1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임재 스님이 주관객관에 나누어지기 이전에 벌써 분명하다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주관객관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벌써 명백하다는 게 바로 이거거든. 이게 이제 1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이게 딱 분명하면 돼. 이거 외에는 뭐, 아무것도, 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 생각에 속고, 느낌에 속고, 뭐, 다 그런 게 남한테 배운 데, 남의 말에 속고.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속고 있는 거지. 도반들이여 범부가 곧 부처이고 번뇌가 곧 깨달음이 범부니 부처니 뭐 번뇌니 깨달음이니 이것도 다 분별해서 하는 이름이고 말일 뿐입니다. 그 번뇌가 있고 무슨 깨달음이 있고 범부가 있고 부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분별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이름 붙인 거예요.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아니, 여기에 무슨 범부가 되어 있고, 부처가 되어 있고, 번뇌가 되어 있고, 깨달음이 되어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법이 평등해서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벌써 번뇌가 있고, 무슨 뭐 해탈이 있고, 범부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부처가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분별법입니다. 분별에 떨어진 거지. 이 우리가 말하자면 이 불이법은 아니다 말이에요. 불이법에서는 범부, 부처, 번뇌, 깨달음 그런 거 없습니다. 한결같이 딱 바로 이거라고, 바로 이거.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한 일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것이 확실치 못하면은 결국 뭐 생각 속에 느낌, 감정, 좋아하고 싫어하고 막 이런 데 휩쓸려서 사는 거예요. 청정 불국토가 뭔지는 뭐 꿈도 못 꾸는 거고. 그렇게 이제 자기 생각, 감정, 느낌,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데 휩쓸려 사는 거죠. 앞 순간 어리석으면 범부이고 뒤 순간은 깨달으면 부처다. 앞 순간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이고 뒤 순간 경계에서 벗어나면 깨달음이다. 이제 뭐 말로서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말은 말이니까 그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이겁니다. 이 일 하나라고, 이 일 하나. 여기 이게 명백해지지 않으면은. 그럼 말이란 거는 그냥 뭐 하나의 소설 같은 거죠. 우리가 소설로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히말라야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온 데 다 댕깁니다. 바다 밑바닥도 가고 뭐. 그 소설이거든. 그게 전부 다 말이라는 거는. 망상이라 이 말이에요. 말로서 공부하는 거는 전부 망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 이것이 이렇게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 소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망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건 그냥 오로지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할 뭐 이렇게밖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일 하나. 생각에, 하여튼 뭐 생각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뭔가 조금 뭐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느낌, 더 좋아하는 뭔가로 뭐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뭐 망상 속에서 그냥 꿈 속에서 더 좋은 꿈을 꾸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이것이 이렇게 명백해져야 됩니다. 이 일 하나가. 좀 더 좋아지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냥 좋고 싫고 하는 느낌을 쫓아다니는 거고, 이게 딱 분명하면 그만 모든 일이 딱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좋고 싫고가 없습니다. 나쁘다는 게 없어. 마음가짐 이별이 똑같습니다. 항상 이 일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습니다. 항상 이 일 하나가 언제든지 있을 뿐이고 그냥 이것뿐이요. 뭐가 있겠다고. 어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꿈을 빨리 깨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한번 명백해져야 이제 그 꿈을 깨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뭔가 좀 더 뭐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그건 그냥 기분 좋은 꿈을 꾸는 거지. 예. 편안한 꿈을 꾸는 것이고 이것이 명백해져야 모든 꿈이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좋고 나쁘고 할 것도 없고 뭐 항상 똑같은 겁니다.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다른 일이 없고 이게 명백해지지 않으면은 뭐 꿈속에서 뭐 무슨 뭐 경험을 해봤자 다 꿈속 일이에요. 다 꿈속 일. 그러니까 뭐 수행을 하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뭐 온갖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꿈속에서 무슨 꿈을 꾸든 뭐 다 헛된 일이죠.
도반들이여 마하바냐 바라밀법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맨 첫 번째이고 머무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것인데 삼세의 모든 부처는 전부 이 마하바냐 바라밀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걸 마하바냐 바라밀이라 또 그래 이름을 이름도 자꾸 만들어 붙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맨 첫 번째이고 머물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뭐 간다 온다 머무른다 뭐 어떻다 이렇게 아니 바로 이거니까 꼼짝을 안 해. 이거는 꼼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항상 그대로 바로 이거니까 항상 그대로지 꼼짝할 수 꼼짝이 뭐 어떻게 뭐 반신경에서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뭐 에? 부정불감 그렇게 돼 불례불거 여기서는 뭐 어떤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똑같고 항상 바로 이거니까 한 번만 명확해지면은 영원히 명확한 겁니다. 이거는 한 번만 이렇게 명확하게 제대로 딱 이것이 확인 이렇게 우리가 개합이라고 그래요. 뭐 확인한다 그 말이 안 맞고 주관객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고 온 세상이 평등하게 똑같이 요 한 개림이 아주 이렇게 분명해지거든요. 바로 이거니까 이런 말이란 게 정말 이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 설법하는 사람은 항상 두드리게 맞아야 돼요. 이게 헛소리거든 전부가 이게 알고 보면은. 왜 온 세상이 삼라만상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법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굳이 또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말하자면은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거든 사실은 이게. 그냥 바로 이거라고 누구든지에게 누구든지 뭐 바로 지금 일이지 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완전히 깨달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완전하게 깨달아 있어. 모든 사람만 깨달아 있는 게 아니고 삼라만상 온 천지가 완전하게 다 깨달아 있어 본래부터. 그래서 이거를 법의 세계이고 부처님 뭐 국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국토라 불국토 부처님의 땅이다. 다, 땅이 다 깨달아 있어요. 다 이 일이니까 이거 하나니까 내가 깨달아 있다. 그건 망상입니다. 그건 망상이에요.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뭐 나라는 게 있으면 무조건 망상이야. 그거는 망상의 시작은 나라는 그 생각부터 망상이 시작되니까 나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온 천지 이 그냥 이 일이 하나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 일 하나가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이거지 뭐 다른 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입니다. 이 법은 뭐 너무 명백한 거예요. 이미 완전히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이미 완전하게 드러나 있고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이것만 한 번만 이렇게 뭐 그렇게 망상은 사람이 하는 거지 법이 하는 게 아니에요. 법계가 망상을 하는 거 아니고 사람이 각 자기 스스로가 망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것이지. 정멸이라는 것은 우리는 열반한다. 열반 정멸이라니까 뭐가 사라져야 되는 뭐가 사라져요. 세상이 뭐 사라져야 되는 게 자기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바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라지고 자기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망상을 일으키는 부스럼을 일으키는 그 말하자면 병원체라 해야 되나? 원인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바로 지금 이겁니다. 누구든지 다 깨달아 있어요. 누구든지 다 부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망상을 하는 바람에 자기 이 깨달은 본래 면목을 못 보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는 사실은 참 쉬운 건데 이게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그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맨첫 번째이고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가만히 있다 해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한다 해도 뭐라고 말을 할 바로 이거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명백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머물러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간다 온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바로 이거니까 이게 이 그러니까 이다 똑같은 부처입니다. 요일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처가 되고 나서 보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부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무학대사 그런 얘기,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이고 뭐 중생 눈에는 중생밖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딴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명백하고 아주 분명한 거예요. 눈 뜨고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은 거기 눈 뜨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백한데, 이렇게 명백한 일인데, 아주 분명한 일이지. 바로 이거니까. 이렇게 명백하고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해서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 뭐,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항상 있는 일이고, 언제나 있는 일이고, 원래부터 있었던 일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이거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지. 진리란 것은 어쩌다가 발견되는 특별한 건 진리가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이게 너무 쉬운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서, 못 깨닫고 있는지도 모르지. 너무 쉬우니까. 이거 깨달음은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이제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너무 쉬운 거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못 깨닫는 것 같아. 원인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가면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 너무 대단한 거. 너무나 어렵고 대단한 거. 근데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전혀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 아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단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알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게 문제지. 알 수가 없다고. 알렸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 깨닫고 있는 이유가 막 그렇게 있을 거예요. 뭔데 하고 자꾸 알려고 하잖아요. 알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막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절대로 이건 알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 필요 없습니다. 이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 알기 이전에 이미 명백하기 때문에. 또 깨달음이 뭔지 알 필요가 왜 없느냐? 알기 이전에 벌써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뭐알게 없습니다. 안다면은 오히려 이게 망상이 돼 버리는 거지. 안다면은 망상이 되지. 알기 이전에 명백한 거거든. 깨달음이 뭐냐? 알기 이전에 명백해야 됩니다. 알겠다 이러면 그건 망상이에요. 그건 이미 생각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니까 그건 망상이에요. 이겁니다. 너무나도 상상 밖의
기대 밖의, 예상 밖의 경험입니다. 이걸 경험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실 거예요. 너무나 상상 밖의, 예상 밖의 그런 경험이, 딱 경험해 보면, 어? 이거 너무 상상, 이럴 줄을 몰랐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면, 아, 이거 이럴 줄을 몰랐는데, 이게 이거구나 하고.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한번 분명해지는 거지, 뭐, 딴거 없어요. 삼세의 모든 부처는 전부 마바르냐바라밀 속에서 나옵니다. 뭐, 다, 이일 하나뿐. 하여튼, 진실은, 진리는, 깨달음이니, 뭐,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건, 이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마땅히 대지혜를 사용하여 오온의 피곤한 번뇌를 부수어야 됩니다. 말을 하자 먼저 뭐 이렇게 오온이란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육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 이 피곤해 알고 있는 거는 그게 번뇌라고요. 알수 없는 것, 알 필요가 없는, 알기 이전에 이렇게 모든 게 명백하면은 쉬는 겁니다.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게 저절로 다 되고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뭘 알아서 하나하나 따져서 하나하나 헤아려서 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번뇌라는 게뭐딴게 아니에요. 피곤한 거지. 그게 번뇌죠. 편안하면 그 번뇌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피곤한 일이니까 그게 번뇌지. 어쨌든, 이런 말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요것만 하면 분명하면 돼. 모든 말이 필요 없어. 요일 하나만 분명하면 저절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요거 하나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해져 버리면은 자동으로 저절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려요. 해소가 돼버리고 막 없어져 버려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명백하지 않으면은 계속 뭔가를 해야 돼. 계속 문제가 풀려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쨌든 만족이 안 되죠.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뿐이에요. 어떤 특별한 일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라고 알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알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거라고요. 있는 이대로 이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하여튼 생각을 하면 안 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순간부터 이게 막 엉터리가 돼가지고, 막 이게 전혀 그만 맞지가 않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해져야 됩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 이것만 확실해지면,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해져 뿌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뭘알 필요 없이,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라고 알 필요 없이 명백해지면은, 그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안다면은, 그거는 아직 끝나지 못한 겁니다. 알 필요 없이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해져야, 그러면 24시간 자기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어떤 경우라도 항상 딱요 지점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딱 기압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초점이 어긋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게 하나 이것이지 또한 뭐 없습니다. 하여튼 이건데 이게 이제 참 이거 딱 제대로 이거 한 번만 이렇게 딱그
감이 딱 오면은 뭐 너무나 분명한 건데. 하여튼 이거 외에는 뭐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것도 뭐 괜히 그냥 소설 쓰는 겁니다. 소설. 소설은 창작이잖아요. 창작.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팔만대장경이 다 소설이에요. 소설. 이 하나가 이렇게 살아있고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맹백한 진실은 딱 요거 하나뿐입니다. 진실은 살아있는 마음은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아요. 이렇게 밝고 따뜻한 뭐 열도 내고 하듯이 이거 분명하고 명확한 거거든 이거는. 뭐 지금 요 타고 있는 불꽃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비유를 뭐 이것도 뭐 비유인데 어쨌든 바로 지금 이 일이지 다른 일이 없다.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래 이런 거구나라고 내가 아는 이런 식으로 방향이 그렇게 잡히버리면 그거는 망상입니다. 나라는 게 없고 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도 분명하게 얘기 나오잖아요. 아공, 법공. 나라는 게 없고 법이라는 게 없다. 내가 이게 법인 줄 알겠다 하는 건 무조건 망상이야. 그거는 100% 망상이야. 내가 있고 법이 있는데 그거 다 망상이지 뭐요. 그러니까 이 일 하나지 뭐 딴 게 없어요. 마땅히 대지혜를 사용하여 오원을 피우거나 뭐 말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번뇌를 부숴놓는다 뭐 웃고 말할 수 있지.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수행하면은 반드시 불도를 이루어 탐진치 삼독을 바꾸어 계정의 사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탐진치 삼독 계정의 사막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탐진치 삼독도 없고 계정의 사막도 없어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요 일 하나만 분명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은 언제든지 여기는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경에서 필경공이란 말, 필경공. 끝내공이다. 이 필경이란 뭐야? 끝내란 말이야. 끝내공이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요 일 하나가 딱 분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필경공이라고 그래. 필경공. 끝내 뭐라고 할 건 없다. 나라고 할 거, 법이라고 할 거,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분별, 망상이거든. 예. 여기 하나 딱 분명하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끝내 뭐라고 할 건 없고, 그냥 이걸 이 온천지가 요거 하나로서 맹백한 거거든요. 그냥 이거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모든 일이 똑같이 요 하나 일입니다. 모든 일이 똑같이 요 한 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법이 평등하다고 하는 거라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요 한 개라 요 일 하나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겁니다. 법은 이렇게 생생하게, 또렷하게, 명백하게, 역력하게 드러나 있는 일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이거 분명한 거예요. 바로 이거니까. 이게 답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이게 다기 때문에 그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 하나가 분명할 뿐이고 이거는 무엇이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로 나타내는 것이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어떤 무엇이다 할 때는 이미 그건 전부 분별하고 망상한 겁니다. 두 번째 떨어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떨어졌다 분별 망상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지, 딴거 없어. 요일 하나지, 뭐 아주 분명하고. 그러니까 공부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요거 하나가 됐든 이게 한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 버리는 건저 이것밖에 없는 거니까. 뭐뭘알 것도 없고 뭐 얻을 것도 없고 이러니 저러니 단계 없습니다. 절차 없어요. 중생이 곧 부처고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고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두 개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있으면 절차가 있잖아. 여기서 저기로 이러는데 여기와 저기가 없습니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방편으로는 차한 피안 그렇게 하잖아. 이쪽은 덕, 저쪽은 덕. 그래서 저쪽은 덕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하죠. 방편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분별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근데 사실상은 이쪽은 덕과 저쪽은 덕은 똑같습니다. 하나의 언덕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덕, 저쪽은 덕이 따로 있질 않아요. 중생이 바로 부처고. 중생심이 바로 우리가 마음이 곧 부처다 할 때는 바로 중생의 마음이 바로 부처라 이 말이에요. 부처의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 하나라고 이거 하나 누구든 이미 다 부처라니까. 나는 중생이니까 부처가 돼야지. 그게 가장 큰 망상입니다. 이미 다 부처예요, 이미. 나는 중생이니까 내가 부처가 돼야지. 그게 가장 큰 망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머리 위에 또 머리를 얹는다 그러고, 물속에서 또 물을 찾는다 그러고, 예?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부처입니다. 이미 다 부처라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다 부처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중생, 이러다가 중생으로 죽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가끔씩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다 부처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 이제 한번 진짜 이미 다 부처인지 한번 자기가 이제 한번 깨달아는 봐야지 그래도. 안 그러면 이미 다 내가 부처인 줄도 모르고 죽으니까 그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깨달아는 봐야지. 우리가 뭐이 공부는 그 공부지 딴 공부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완전한 부처고 이미 완전한 법이 갖춰져 있음을 한번 확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조 스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조 단경에서 깨닫고 나면은 할 일이 없다. 절차가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도노 돈수라니. 깨달음과 수행은 단번에 끝이 나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이뿐이요, 이뿐. 이일 하나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미 자기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 어디 있지? 그게 이제 바로 망상하는 거고, 그렇게 망상하는 할 때는 이제 중생이라고 불러줘야지. 하여튼, 아무데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확인만 되면 됩니다. 확인만 하면 이게 깨닫기만 하면 되거든. 공부는 쉬운 거라고 이게. 불교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중생이라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정말 뭐 환골탈태를 하고 무슨 뭐 정말 어려운 길을 가야 되겠지만은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려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미 여자고 이미 남자라면은 아무것도 할게 없잖아. 그냥 내가 여자임을 내가 남자임을 깨달으면 그만이지. 그런 거 마찬가지라고 이 공부가. 이미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완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이제 이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네고 막 이러고 있는 거라. 그 망상이지, 망상. 일 하나.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일입니다. 이거 뭐, 이거밖에 없어요. 좀 명백한 일이죠.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의식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이렇게 하고 헤아리면은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에요. 아는 거는 무조건 망상입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거는 무조건 망상이에요.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뭐 깨달음이라는 건 체험이거든, 체험. 몸소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부처입니다. 아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불교를 공부해서 하려면 뭐 몸도, 뭐 음식도 가려 먹어서 몸도 어떻게 만들고, 생각도 어떻게 마음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중생이 바로 부처라니까. 바로 깨닫고 보면은 원래 아무 문제가 없는 부처라고 아무 일이 없는 부처라. 아무리 번뇌가 많고, 망상이 많고, 온갖 생활에 찌들이 있더라도, 한번 딱, 이것만 딱 확인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부처라, 전부가. 불구토고. 아무 일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요것만 한번 이렇게 확실해지면, 요것만 한번 이렇게, 이제, 네, 통하면 되는 겁니다. 도반드리여, 나의 이 법문에서는 하나의 반야로부터 8만 4천 가지의 지혜가 나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세상 사람에게 8만 4천 가지의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번뇌가 없다면 지혜가 늘 드러나 자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84,000이라는 것은 그냥 무한한 숫자란 뜻입니다. 꼭 84,000이라는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나 이 법문에서는 하나의 반야로부터 수도 없이 많은 지혜가 나옵니다. 무슨 까닭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수도 없는 번뇌 망상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번뇌 망상이 없다면은 그냥 항상 지혜 하나뿐이다. 지혜가 늘 드러나 자성을 벗어나는데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생각으로 하는 말이에요.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방편으로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손가락은 보지 마시고 달을 보라고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칠 때는 손가락은 보지 말고 달만 보시오 하는 거예요. 말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달은 우리에게 우리 앞에 지금 이렇게 항상 이렇게 훤하게 밝아져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달은 항상 우리 각자의 마음 달입니다. 달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이름이거든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마치 보름달처럼 항상 훤하게 이렇게 밝아져 있습니다. 항상 떠 있어요.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거든. 예. 바로 이거거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항상 마음의 달은 이렇게 항상 명백하게 떠 있습니다. 요것만 한번 이렇게 분명해지면 돼. 손가락은 볼 필요 없어요. 8만 4천 법문이 다 손가락입니다. 8만 대장경이 다 손가락이야. 그거 볼 필요 없어. 이것만 분명해지면 된다고, 이것만. 이 일만 분명해지면은 다 자기 마음의 달이 온 우주를 비추어서 그림자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화엄경에 나와 있다시피 부처님의 백호라, 백호, 하얀 털. 백호란 것은 하얀 털이라는 건데 이마에 하얀 털이 있다고 그래. 그놈이 하얀 털에서 빛이 쫙 나오는데 온 우주를 환하게 비춰가지고 그림자가 없다고 그러잖아. 어두운 구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걸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다. 이미 이렇게
항상 이렇게 훤하게 드러나 있고 명백한 거거든요. 바로 이거다 말이야. 바로 이거. 아무도 이 마음의 달이 밝지 않고 어두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훤하게 밝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놈을 안 봐. 그게 문제지. 이걸 안 보고 엉뚱한 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거. 마음의 달이 이렇게 항상 밝게 드러나 있어요. 마음의 달이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다고. 항상 온 천지에. 네? 절대로 배운 문자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요. 불교란 이름으로 뭘 보고 듣고 배운 그 생각, 응? 글자, 문자, 무슨 뭐 지식, 아르마리 막 전부 손가락이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달을 못 보게 돼요. 달은 이렇게 달빛은 늘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맹백하게 드러나서 비추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분명해져야 되지. 그 놈의 뭐 책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해. 이게 분명해져야 되지. 이게.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지. 살아있는 이 마음이 훤하게 빛나고 있는 달빛이 이렇게 맹백해져야 되지. 생각을 가지고 뭐 반야바라밀이 뭐 어쩌고 그건 뭐예요 그거. 망상이지 그거. 지금 이거라고 아마. 이것이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없어. 사실상 이 불법 공부만큼 쉬운 공부가 없습니다. 왜? 배울 게 없거든. 배울 게 없으니까 이 공부만큼 쉬운, 우리 학교 공부 어렵습니다. 왜? 배울 게 많거든요. 어려워. 배울 게 뭐 한두 가지가. 그러니까 어렵잖아. 근데 이건 배울 게 없어.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이미 우리가 다 100% 갖추고 있는데 확인만 되면 되는 거거든 이거는. 세상 이 공부만큼 쉬운 공부가 없다고. 학교 공부는 정말 어려워요. 학교 공부는 나도 학교 다닐 때 진짜 싫어해. 학교 가기 싫어했는데. 왜? 어렵잖아, 공부하기가. 예. 근데 이건 너무 쉬워요. 이게 너무 쉽잖아. 이게 너무 명백하고. 너무 쉽거든. 예.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 왜? 아니, 자기 마음이란 말이야.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거고. 언제든지 온 우주에 환하게 드러나 있는 일이거든.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 불법 공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이미 다 100% 드러나 있는 걸 이거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건 확인이라는 건 뭐 이거 명백하게 이미 다 드러나 확인이라는 말도 필요도 없어요. 너무 분명한 건데 이거는. 이미 다 부처란 말이에요. 이미 다 이렇게 깨달아 있고 다 부처예요. 자, 그 자기 생각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그만 엉뚱한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그게 이제 참 문제죠, 문제가. 예.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분명하게 이거다 말이야. 이거 하나. 이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여기에. 이게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바로 이건데. 마음이 아니 근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생각이라도. 아니, 어려우니까 그럼 뭐 쉬운 생각. 마음이 있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고 눈앞에 드러나 있고 우리가 뭘 하든지 드러나 있는 게 이게 마음이지. 어디에 있겠어, 마음이?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머릿속에 숨어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면 이거는 뭔데, 이거는?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항상 100% 드러나 있어요. 언제 숨겨져 있었습니까, 이게? 언제 이게 숨어 있었냐고. 항상 이렇게 100% 드러나 있다고.
바로 이거잖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100% 드러나 있어. 마치 마음이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마음을 찾아서 뭐 숨어있질 않아, 한 번도.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 그러는데, 찾는 마음은 뭐고 또 찾아야 될 마음은 또 뭐예요? 마음이 여러 개가 있질 않습니다. 그냥 이거라 말이야, 이거. 찾는 마음이 따로 없고 찾아야 될 마음이 따로 없고 마음은 이 하나뿐이요. 그냥 이 일 하나뿐이라고, 이거 하나뿐. 이렇게 명백하고 이렇게 분명한 건데, 이 꼭 나무 일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이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 일을 마치 남처럼 나무 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지. 그래서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하라고 그런 거라. 나무 머리에 불이 붙어 있으면은 구경거리예요. 저 사람 머리에 불이 붙었네 하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하고. 근데 자기 머리에 탁 불이 붙으면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행동을 하게끔 돼 있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 일이란 말이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바로 이거다. 아주 쉽습니다. 아니, 쉽다는 말도 이렇게 참 웃기는 말이에요. 너무 명백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다 이미 100% 갖추고 있고, 깨달아 있고, 드러나 있어서 이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거 하나, 이거. 단지 어쨌든 한번 깨닫긴 해야 돼. 안 깨달으면 뭐, 에?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서 헤맬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분명한 건데, 이게 참 하여튼 이게 공부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든 것도 아니고 너무나 명백하고 이거는 쉬운 겁니다. 왜? 바로 이거거든. 항상 있는 거란 말이야. 항상 있는 거.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 찾는 것 같다. 물고기가 어디 물 속에 살지, 어디 물 밖에 삽니까? 항상 있는 일이요, 항상 있는 일. 바로 이 일이라고. 바로 이거라고.